날이면 날마다 오는 그런 숙제 방송이 아니다. 오늘은 할 게임이 과연 무엇이냐? 바로 아르케레 광고 방송입니다. 자, 오늘 할 게임이 과연 무엇이냐? 최근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신작 게임 바로 아르케레인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해보면서 어떤 게임인지 한번 낱낱이 파헤치면서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 PC 버전이 있대요. 왜 말 안 해주셨음? 이거 광고예요. 광고라니까요. 자, 이 게임이 과연 어떤 게임이냐? 우리 랑그리사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 이 랑그리사 개발진들의 차기작 고퀄리티 카툰 렌더링으로 만든 바로 그 게임. 이 콘솔급 그래픽을 디자인한 요런 게임. 기다리는 김에 영상 같은 거 한번 좀 볼까? 이번에는 그 누구도 해치도록 두지 않을 거예요. 오우, 야, 애니메이션 좋은데? 오, 이게 이 게임이야? 잠깐만, 이거 큰일 났는데? 일단 광고는 광고인데 뭐 한마디 좀 하자면은 스티치에서 나왔는데 일단 걸 캐릭터가 좀 많았으면 좀 더 좋지 않았나. 이제 이건 들어가 보면 아니까. 자, 가볼까요? 시간을 넘어오니요. 이제 깨어날 시간이다. 제국의 야심을 막을 자가 없어. 아! 결국에는 제국인가? 제국의 야심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이 세계에서도 결국 제국이야.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제국들이 몰락해왔다. 진공의 큰 힘으로 인해서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다. 등대의 수호자여. 꼭 이런 딜러쉑들이 한 번씩 있어. 그놈의 죽음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은 곧 아무것도 아니다. 나와 운명을 함께하는 여, 고개를 들어라. 어, 예스 마스터 불렀습니까? 잠깐만. 이거 좀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생겼어. 누가 말하는 거지? 나는 심판의 눈, 라구엘.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 그대뿐이다. 눈앞의 곤경에서 벗어나도록 하지. 오, 라구엘. 그러게, 약간 옆집 동네 형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네. 나의 집결령에 응하여 즉시 나타나라. 오, 뭐야, 소환하는 거야? 오, 꿈틀거리는 죄악을 벌하라. 오, 괜찮은. 내가 이제 미카엘이네요. 어, 예상 HP가 떠있네 애초에 여기서. 오, 야, 얘는 가드죠 지금? 뭐야, 범위 왜 이렇게 넓어? 이게 탱커라고? 아니 이게 무슨. 제국은 절대 널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어? 전 아비아라고 해요. 자, 이런 튜토리얼에서 만나는 친구들, 예를 들어 뭐 삼성에서 오성이라는 이런 게임 시스템을 가정했을 때 이 친구도 보통 삼성입니다. 습격당하던 중에 내 호의와 떨어져 버렸지만 그래도 아마 근처에 있을 거예요. 어, 연출 좋아. 일단 이런 애니메이션 씬 굉장히 좋아해. 원래 화살로 기습하다니 너무 기열한 것 아닌가? 아니 주인공 그냥 개쎄네. 직업에 따라 지니고 있는 스킬도 다르다. 약간 시너지 내면서 진행한다는 거지. 몰래 기습이나 하다니 부럽지도 않으냐? 말해라, 너의 우두머리가 누구지? 너 따위가 주인님의 뜻을 가늠할 수 있겠나? 아, 맞다, 아직 네 이름도 안 물어봤네. 아, 제발. 아, 설마 아무도 노돌리 안 했겠지? 어, 뭐야? 야, 연출이 너무 괜찮은데? 아니 근데 그냥 원래 보통 갔으면 이게 없잖아. 내가 스쿼드 꾸려놓은 게 얘네들이 막 걷고 있으니까 뭔가 좀 더 가버리때는데? 오, 뭐야? 아니 이런 기능이 있어? 아니 도착했더니 진짜 교회가 나왔어. 저 녀석들 모습이 좀 이상해요. 약간 뭔가 안 좋은 오라가 제국이 뭔가를 했나 보군. 소년이요. 어, 또 등에 뭐 생기더니만. 어, 텔레파시 독신 보안. 겉모습에 가려진 실체를 차분히 살펴라. 심판의 눈, 각성. 아, 번개성이 보인다는 건가? 이제 상극인 속성을 이용해볼까? 아, 번개는 물을 잡아먹고, 물은 불을 잡아먹고, 불은 번개를 잡아먹게 되어있네요. 유리한 속성일 때 자신의 공격량이 30% 정도 증가하고, 받는 데미지는 공격량이 25% 감소한다. 속성 탄성에서 유리한 적을 공격시 추가 피해를 가하고 흡수효과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대충 읽었을 때 내 캐릭터가 지금 번개니까 물 속성 친구한테 때리면은, 아니 뭐야, 얘 계속 소환하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이번에는 제가 모두를 지켜줄게요. 어떻게 힐러인데 뭐 해주려고. 고작 에발리온 따위에 굳이 나의 친우가 나설 필요는 없지. 기사단 등장인가? 아니 좀 멋있다. 아니 남캔데도 되게 복장 신경 많이 써주셨네. 어? 잠깐만, 야 진짜 이게 야영지 배경이었어? 바뀌었는데 아까랑? 아 이거 뭐 메인스토리 일면 일수록 이 야영지 배경이 바뀌는 거야? 어, 이거는 좀 놀라운데?
오, 아 샬롯이 좀 필수야. 아 이 친구 말하는 거네. 아 체험도 할 수 있다고요? 적을 섬멸하라? 아니 이렇게 많은데? 아, 야, 좋은데 확실히. 어, 얘는 활 캐릭터네. 전투 장면은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이 정도면은. 아, 제가 알기로는 이 게임이 나중에 PVP 컨텐츠도 추가될 예정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챔프폭도 나름의 중요성이 있을 거란 말이지. 지금 보면 지형도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이런 컨텐츠에다가 각 직업마다 특성이 반영된 전략 같은 거 이제 PVP 컨텐츠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친구를 10연속이 되나? 어, 뭐야 되네? 황금색이면 무조건 나오는 거야, 쓰아리? 아, 무지개. 아, 내가 알기로는 영훈이하고 한영도 숙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가차 좀 잘했나? 충전해서 뽑았다고? 그래? 뽑았어? 이런 씨. 어? 1.1%? 충분한데 나한테는? 오케이. 호우! 야, 달라! 가운데가 무지개야! 무지개! 오, 누구야, 뭐야? 당신 앞에 서 있는 나 에리카는 나 샬롯. 아 근데 이쁘면 됐어. 야 그리고 엉거리 빗속성이면은 나름 준수한 거 아니야? 이티어야? 어, 아 뭐 괜찮아. 이 정도면은 뭐 저기 국밥이라는 거야. 일단 60연차 가자. 뽑아야 돼 여기서. 오! 무지개 번개 아닌가? 무조건 샬롯이지 여기서? 여기서 무조건 샬롯이라 그랬다. 아이스의 샬롯. 아 요런 거 좋아. 아 이렇게 확실한 천장. 어 잘 뽑은 거 같은데 이 정도면은. 일단은 샬롯과 에리카 뭐가 됐던 간에 에리카하고 샬롯 이렇게 두 마리 뽑았으니까 이거 먼저 뽑을까요? 설마 무기도 혹시 3천장을 찍어야. 그러면은 현지를 좀만 더. 오케이 일단 20연차 해볼게. 20연차만 가겠습니다. 우와 갈게. 아니 근데 뭐지? 2%라고 하잖아. 아 이게 나온다고? 아니 이게 무슨 명훈이하고 한영에 비하면은 싸게 가는 거겠지? 잠깐만 그러면은 내가 지금 좀 남았단 말이지? 생각을 잘해야겠다. 리차드를 뽑을 것인가 아니면 진짜 통상으로 달릴 것이냐 이거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되거든 지금. 아 신입 가차로. 아 그럴까요? 하는지 부천지 실력 조사 부탁드립니다. 3분의 1만 뚫어서 3분의 2 확률이 당첨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나이다. 부탁합니다 제발. 저는 메이저로 원합니다 제발. 아 이제 이후의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뭐 추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플레이를 하시면서 내용을 좀 보면서 이제 풀어 헤쳐가면서 진행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아르케랜드 망고를 진행해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굉장히 재밌게 했습니다. 이제 전투 시스템이 좀 굉장히 약간 특이했었어요. 그리고 막 이제 속성 공격도 하면서 턴제를 하면서 협동을 하는 막 그런 연계 시스템까지 막 오 되게 굿. 그리고 심지어 랑고리스타 개발진의 차기작 이 게임에서 50편 이상의 시나리오 컷신이 있다고 하니까 많이들 재밌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만 오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유바.